여러분 안녕하세요. 빨갱이에요. 오늘 99번째로 소개할 고생물은 땅늘보 한 마리가 보이는군요. 어? 얘 어디로 가는 거지? 오늘 소개할 고생물은 바로 탈라소크누스입니다. 탈라소크누스는 신생대 마이오세부터 플라이오세까지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땅늘보로, 이 동물은 남아메리카 페루의 해양지층인 피스코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거 피스코층은 사막이 있는 해안지대였습니다. 탈라소크누스의 길이는 으른 기보다 으긴 길이. 높이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으른 기보다는 낮았을 것이고, 무게는 쌀 포대 6개 정도의 무게입니다. 탈라소크누스의 뜻은 바다의 오크누스인데, 여기서 오크누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간 낭비와 게으름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바다에서 주로 살았던 땅늘보이고, 느릿느릿한 이미지의 나무늘보를 시간 낭비와 게으른 녀석으로 생각해 그 신의 이름을 가져와 붙인 것 같네요. 지상에서 활동하는 여러 땅늘보들과는 다르게 탈라소크누스는 바닷속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 동물이 해안지층에서 발견되었고 시체가 바다로 떠밀려왔기에는 그 숫자가 많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상에서 활동한 화석 기록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바다에서 생활한 반수생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늘보는 왜 바다로 진출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살았던 곳에서 진행되는 사막화 때문으로, 땅늘보들이 살았던 서식지가 점차 사막화되어 가면서 먹이가 점점 부족해지자 땅늘보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진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다에서 적응하게 된 탈라소크누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탈라소크누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탈라소크누스는 생긴 건 땅늘보와 비슷하지만 주둥이가 넓음과 함께 길고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잠수하기 위해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다리에 먹이를 파헤칠 수 있는 튼튼하고 날카로운 다섯 개의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라소크누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탈라소크누스는 초식성 동물로 발톱을 사용해 땅을 긁어 해초와 해조류를 모아먹고 살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마이오세 바다에는 그 녀석이 살고 있지 않나요? 탈라소크누스가 살았던 시대의 바다에는 그 유명한 메갈로돈이 있었습니다. 다만 탈라소크누스는 깊은 바다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체 메갈로돈보다는 연안에서 활동하는 어린 메갈로돈에게 잡아먹혔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활동하는 육식고래인 아크로피세테르도 탈라소크누스의 천적이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활동하는 탈라소크누스는 플라이옷의 말에 멸종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각변동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중앙아메리카 해로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바다의 기온이 낮아지면서 탈라소크누스의 먹이인 해초와 해조류가 감소해 먹이 부족 현상을 겪을 뿐만 아니라 차가운 수온을 견디지 못해 멸종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라소크누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과 고생물이 좋다면, 브라이킹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